예, 사실은 저도 스마트폰을 거의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움직일 때는 특히요. 거의 잠잘 때도 뭐 주변에 거의 손만 뻗으면은 닿을 수 있는 곳에 놓고 자는 게 저도 일반적인데, 아, 참 이게 중독인지 아닌지 저도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의 중독 수준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의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건강에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방수영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아까 말씀했던 저 정도 수준이면은 저 같은 경우면은 중독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건 또 말씀을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뭔가 현저하게 꼭 갖고 싶고 약간 집착하고 이제 이런 정도 이제 상태이실 것 같긴 한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독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다른 증상들이 있으면 중독일 가능성도 뭐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 뭐 상대적이다, 뭐 등등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긴 한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거나 또 꺼져 있으면 불안해하고 자 이런 분들 주변에 많거든요. 사실 저도 네. 핸드폰이 갑자기 꺼져나 이러면 좀 불안하니까 이 정도는 중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행동에 대한 중독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게 중독이다라고 이제 진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저희가 지금 학자들 간에 생각하는 거는 내성이나 금단 증상, 조절 능력 상실 이런 면이 있을 때 저희가 중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물질을 사용했을 때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저희가 내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예. 한편으로 사용하던 것을 갑자기 멈추거나 줄였을 때,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약간 괴로워지는 증상, 네. 그래서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까 예. 조절 능력 상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끊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는 이런 조절 능력을 상실한 게 중독 질환의 핵심 증상이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물질에 대한 중독이건 또 행동을 통한 중독이건 간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번 조사 추가적으로 내용을 예 말씀하시죠, 교수님. 예.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물질의 행동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직업이나 학습 기능, 대인관계 등과 같은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지장을 받을 때 저희가 정말 문제가 있는 어떤 중독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건 조금 원론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라든가 뭐, 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중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외에죠. 이제 이런 IT 기기 외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의학적인 중독과 이번에 조사가 나온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중독과 이게 이런 어떤 기기에 의한 중독과 이거를 비슷한 어떤, 뭐, 방향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 도박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게임 중독과 그렇죠.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결과들을 보면 제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뜻밖에도 어떤 물질 중독, 뭐 알코올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중독성 다른 물질에 의해서 예. 중독이 된 경우에 어떤 뇌의 어떤 상태하고 뭐 이런 어떤 도박이라든지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중독일 때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에 의한 어떤 중독도 물질에 의한 중독과 비슷하게 왜 이런 중독의 어떤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자의 5분의 20% 정도가 중독 위험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요. 이거면 좀 심각한가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보도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그 이제 20% 중에 약 2.7%가 고위험군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중독 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 생각에는 잠재적 위험군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되시면 잠재적. 중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 자신의 생활을 조금 더 관리하고 조금 조절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판정된 2.7%는 제가 정말 조금 더왜 이런 중독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게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보니까 예. 2.0%였던 2014년에 비해서 아주 뭐 소폭이지만 조금씩 지금 고위험
부분. 그러게요. 실제로 문제가 더 클 분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요즘 아시는 것처럼 그 아기들 때부터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이럴 때 이제 보면 네. 그런데요. 저도 가끔 봅니다만은 그때 핸드폰을 뺏으면 아기가 말도 못하는 아기가 핸드폰 보다가 막 울고 이러는 것들을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아이가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클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면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외국, 미국이라든지 호주, 영국 또 여러 나라에서 권고사항들을 발표를 하고 예. 또 최신 권고사항을 계속 이제 개정을 하는데요. 최근 미국 소아과학회 권고사항을 보면 24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스마트폰이거나 어떤 스크린을 통한 어떤 이런 그 영상물을 보여주지 않는 게 좋겠다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취약전 아동들에게는 부모 지도와의 1시간 이내로만 양질의 콘텐츠를 잘 선별해서 주도록 지금 권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재 지금 양육 환경은 정말 정반대로 그렇죠. 굉장히 일찍부터 이제 스마트폰 노출이 되고 그 사용량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주말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 패턴을 네. 보여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어떤 중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중독의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같은 어떤 공감도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는 사실은 선진국에 있는 뭐 그런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데요. 가뜩이나 우리는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이렇게 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은 이렇게 부모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긴 할 텐데 사실 부모도 사실 스마트폰에 중독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지 건강에 위해성이 좀 적어질까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대한 의학협회하고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만든 소아정신과학회 같이 만든 이제 대국민 권고안이 있는데요. 예. 그거를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부모님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어떤 우울 수치가 높거나 이제 그럴 때 아무래도 아이에게 더 핸드폰 이제 사용이 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부모님부터 조금 더 핸드폰과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너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힘들 때 어떤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기보다는 뭐 좀 밖에 나가서 다른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렇죠. 또 혹은 뭐 수면이라든지 어떤 식사 시간에는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정서적인 건강, 또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근골격계나 안과적인 어떤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을지병원 방수영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